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스플릿 플랫 모션에 관련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스플릿 플랫 모션을 A부터 뭐 Z까지나 이렇게 다 만드신 다음에 그 이제 루핑을 시켜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그 익스프레션으로 할수 있는지를 좀 문의하신 분이 예전에 있었죠. 그거에 대한 튜토리얼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스플릿 플랫 모션이 이렇게 생겼죠. 보시는 것처럼, 그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고, 약간의 끝이 라운드가 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잘려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이거 뭐 디테일하게 그리지는 않고 대충 요 모양만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뭐 양쪽에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양쪽이 다 뚫려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왕이면 양쪽이 뚫려 있는 걸로 만들도록 하죠. 자, 먼저 그 new composition으로 해서 뭐 여기다가 뭐 A라고, 죄송합니다. 요 컴포지션 세팅을 들어가세요. 이거 A 레더를 만들 거기 때문에 사이즈는 한 100에만 130 정도 하겠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layer new solid 하셔서 뭐 원하시는 색상, 바닥이 될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뭐 나중에 좀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션 사이즈와 같게. 그 다음에 이쪽에다 뭐 라운드를 좀 주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라운드 렉탱글을 쓰셔도 되고요. 저는 뭐 엣지를 조금만 더 가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크립트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마스크가 들어간 겁니다. 좀 가느다란 라운드고요. 자, 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좀 정확히 잘라내기 위해서요. 한요 정도로 그리도록 하죠, 일단은. 그래서 요 마스크를 서브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좀 정확히 하기 위해서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쪽. 자, 왼쪽이죠. 왼쪽은 그냥 뭐한 마이너스 5 정도부터요. 오른쪽이 5픽셀 들어가는 걸로 하죠. 5픽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우를 좀 위아래 좀 정확히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130이죠. 길이가 나누기 2. 그래서 위쪽으로 뭐한 빼기 한 5픽셀, 10픽셀 정도만 떼겠습니다. 빼기 10. 뭐 55가 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130 나누기 2. 그 다음에 얘는 더하기가 되겠죠. 더하기 한10 정도. 그래서 75가 되겠죠. 오케이 눌러서 정확히 들어오도록요. 그다음에 요놈을 듀플리케이트 하나 떠서요. 요놈을 컨트롤 T 눌러서 선택을 하시고 우측으로 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보면 뭐 거의 정확하게 맞을 텐데요. Shift 누르고 옮기시면 100픽셀로 했기 때문에 확인 작업을 위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95, 5픽셀 들어간 거죠. 이쪽에서. 요것만 맞으면 되죠. 위아래는 그대로 옮긴 거니까. 이렇게 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나머지 여기 들어가는 뭐 이런 부가적인 것들은 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하나 쓰겠습니다. Layer New, 텍스트요. 그래서 텍스트를 뭐 A라고 쓸까요? 뭐 사이즈나 이런 거 조절하시고요. 그다음에 텍스트도 좀 아래로 이 정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왕이면 좀더 꾸밈을 넣고 싶으면 뭐 텍스트에다가 어떤 스타일이나 좀 이런 걸 넣으셔서요. 베벨 앤 엠보스 같은 거좀 넣으셔서, 베벨 앤 엠보스를 뭐 0으로 주셔서 살짝만 들어가도록 아예 보시는 것처럼, 요게 0이라도 적용은 됩니다. 아주 미세하게요. 그래서 약간 좀 튀어나온 입체감을 주고요. 혹시라도 이제 이 플랫, 여기 바닥에도 좀 어떤 음영을 좀 주고자 하신다면 뭐 이펙트 중에 뭐 램프나 이런 거 쓰셔도 되겠죠. 제너레이트나. 자, 어쨌든 이런 거로 좀 처음 만드실 때좀잘 만들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나중에 좀 이쁜 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뭐한요 정도 할까요? 참고로 제가 지금 노트북에서 이 트랙패드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좀 움직임이 좀 원활하지가 못하죠. 그래서 그좀좀 양해를 해주시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좀 불편하게. 마우스를 해야 되는데 좀 불편해서요. 그냥 트랙패드 갖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A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이 A는 이제 우리가
A만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자, 이쪽에 오셔서 자, 요 놈을 드래그해서요. 네, 새로운 컴포지션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뭐 얘를 뭐 3D 플랩이라고 할까요? 자, 뭐 이쪽으로 오셔서 이제 얘를 위아래로 나눠야 됩니다. 절반으로요. 그래서 마스크로 드래그해서 그리시고요. 네, 요것도 정확히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 마스크를 조절하실 때 보면요. 예, 요 끝점, 예, 요걸 조절하시다 보면 여기가 안티알리싱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요게 자칫해서 이렇게 정확하지 않게 나눠지면 나중에 플랩이 돌아갈 때이 부분이 껌뻑껌뻑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수치를 이용해서 좀 정확히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는 뭐한10 정도 여유도를 주죠. 전부 다. 왼쪽, 예, 얘도 한10 정도, 오른쪽도 한10 정도. 예,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이 중요하게 되겠죠. 얘가 정확히 130, 정확히 길이에 나누기 2, 그 다음에 빼기 1 정도만 해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64가 되겠죠. 오케이 해주면 정확히 1픽셀 가운데서 올라간 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놈을 디플리케이트 떠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거, 예, 요놈 M키 눌러서, 자, 쉐입 열어서요. 자, 얘는 이제 이쪽은 정확히 두시고요. 아래쪽, 위쪽 아래쪽 이거 좀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은 130에 10 정도 뛰었으니까 140 정도 내려오면 될 거고요. 자, 그다음 위쪽도 이제 130에 나누기 2가 되겠죠. 거기에 1픽셀이 더해져야 되겠죠. 얘는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시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된, 자,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 예, 요거 헷갈리지 않게 이름 바꿔놓겠습니다. A 다운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거, 얘를 A 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다면 이제 실제 애니메이션을 잡아야겠죠. 자, 3D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업을, 예, 로테이션, 무슨 축? X축이죠. X축으로 이렇게 돌려서 떨어뜨려야 되겠죠. 자, 요키 잡겠습니다. 자, 키를 잡고요. 자, 10프레임만 가겠습니다. 자, 10프레임이 좀 굉장히 편합니다. 나중에 이동시키기도 편하고요. 자, 한번 돌려서 18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돌려서 떨어졌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죠. 저 A라는 글자는 가면서 이게 B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B가 나중에 보일 거고 얘 A는 없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얘한테 opacity, 예, 여기다 이제 expression을 좀 써서 조절을 해야 되겠죠. 자, 요놈을 지우고요. 여기다가 뭐 이렇게 쓰죠. toConf, vector. 예, 요놈의 어떤 축 0, 0, 1. 예, Z축만 쓰겠습니다. 이 축에서요. 가로 닫고, 2번에서 Z축, 요놈을 0과 비교해서 0보다 크다면, 예,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 곱하기 100을 해줘서, 예, 보이든지 아니면 안 보이든지, 그래서, 요렇게 떨어지게끔, 떨어지면 사라지게 되죠. 예, 뒷면이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A쪽에 관련된 플랩은 하나 완성을 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쪽과 관련된 걸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B가 하나 더 필요하니까요. 일단 여기서 duplicate 뜨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이걸 duplicate 뜨면 안 됩니다. 자, 얘를 Ctrl D 눌러서요. 자, 요놈을 B라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요놈을 더블 클릭해서요. 요 안에 들어와서 요놈을 B로 바꾸고요. 네, 요놈은 이제 닫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B가 하나 더 필요하니까 이놈 두개 선택하시고 duplicate 뜰 건데요. 자, 나중을 대비해서 여러분도 요 업다운에 좀이 레이브 색깔을 좀 바꿔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업을 따로 선택을 한다든지, 다운을 따로 선택을 한다든지 할때 대비해서요. 자, 그래서 뭐, 얘는 레드로 하고, 예, 다운은 뭐, 한, 예, 브라운으로 해둘까요? 자, 일단 이렇게 두시고 얘를 duplicate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몰고요. 자, 이름도 헷갈리지 않도록, 예, B가 되겠죠. 아래쪽도 B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놈 바깥치기를 해야 되겠죠. 두 개를 넣어서 요놈을 Alt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바깥치기 하면 B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B도 조절을 좀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업은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B의 업은. 자, 그럼 이제 B의 다운이 문제가 되죠. 다운이요.
B의 다운은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위쪽과 있어야 되죠? 자, 이거를 페어런츠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은 굉장히 헷갈려 하더라고요, 학생들도. 그래서, 네, 이번에는 페어런츠를 안 쓰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을 텐데요. 자, 로테이션. B 다운도 직접 키를 잡아주는 겁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죠? X가, 그쵸, 이렇게 돌아가 있어야 되죠. B가 위로. 그래서, 마이너스 180. 그래서 여기서 키를 잡겠습니다. 똑같이 10프레임 떨어질 때에는 0으로 떨어지면 되죠. 예, 이렇게 되면 A up이랑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B도 앞면에는 보이면 안 되고 뒷면에만 보여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떨어졌을 때만 보여야 되죠. 여기서만. 그래서 얘도 얘랑 똑같은 익스프레션을 가지면 되겠죠. 오페서티에 컨트롤 C에 얘의 오페서티에다가 네, 페이스트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B가 되겠죠.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앞면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얘가 180도 이미 돌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앞면, 뒷면 잘 구별하셔서요. 자, 그러면 B까지는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B up이 문제죠. 자, 이때 이제 B up 눈을 키시면. 자, B up은 맞습니다.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 게요. 예, 그런데 뒤에 안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요 놈이죠. 자, 업이 유키 눌러서 보시면 키프레임이 얘랑 동시에 돌아가죠. B 업도. 그래서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10프레임 뒤부터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0프레임 뒤로 밀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B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뒤에, 예, 정상적으로 보이죠. B가. 근데 이제 B의 업이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B 업은 처음에 보이면 안 되죠. 화면에 얘가 A 업이 딱 각도가 나오면서부터 뒤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수정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얘도 보시면, 예, 로테이션을 열어놓겠습니다. 자, 먼저 변수를 하나 지정하죠.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자, R이라고 하시고, 얘가 뭐다? 얘 로테이션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얘 로테이션이 어떻게 되니까, 그쵸? 0보다 클 경우 보여야 되는 거죠. 0일 때는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조건 하나 더 주면 되겠죠. R이 어떻다? 그쵸. 0보다 크고가 되겠죠. 예, AND로 묶여야 됩니다. 크거나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고로 묶여야 되기 때문에 AND로서 이렇게. 예, 그러면 이렇게. 얘가 딱 각도가 생길 때저 뒤에 나타난 겁니다. B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계속해서 요 B부터 이제 계속 복사해서 C 만들고 D 만들고 할 건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항상 복사된 놈은 A 업을 기준으로, 그쵸,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수정을 해 두셔야 되겠죠.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그쵸. 우리가 일일이 고치지 않고, 않도록 인덱스 플러스 2 해놓으면 되겠죠. 얘보다 인덱스 넘버가 2개 높은 3번, 그죠? 그렇게 따라가게끔, 그럼 얘를 복사해서 써도, 예, 이 부분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C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작업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여기 듀플리케이트 뜨시고요. 자, 얘 C로 이름 바꾸시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 들어가셔서 얘 C로 바꾸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셔서 얘 듀플리케이트 뜨시고요. 위로 올리시고요. 몰아주시고. 예, 그 다음에 요거 이름 바꾸겠습니다. 예, C로 바꾸고, 얘도 C로 바꾸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두개 선택하시고, Alt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C로 바꾸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 키, 요거 뒤로 밀어야 되죠. 이때, 이미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이 10프레임 밀려 있습니다. 이미. 자, U 키 눌러서 보시면. 그죠? 그러니까 얘를 키를 밀 필요가 없이, 레이어 밀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10프레임 뒤로 이렇게 밀리면, 이게 똑같은 결과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A, B, 그 다음에 C가 나오고요. 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작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이거 뭐, 이름 복제하고 이런 거를요. 자, 해서 만들어 둔걸 갖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원하시는 대로 A부터 뭐 B, C, D 쭉 해서 Z 혹은 뭐 숫자도 필요하다면 더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원래 Z까지인데 정확히 루핑을 시키기 위해서는 A를 한번더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일단 A는 좀 가려놓을게요. 복제만 떠두고요. 그래서 복제로 쭉쭉 뜨셔서, 복제로 쭉 뜨셔서 이름을 다 바꿔두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바꿔치긴 안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레터라는 거,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네, 정확히 A부터 B, C, D 쭉 하셔가지고 이거 다 바꿔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름 다 바꿔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바꿔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 B 같은 경우, 예, 제가 여기 B까지는 바꿔놨고요. 예, B까지는 바꿔놨습니다. 네, B까지는 바꿔놨고요. 그러니까 이제 C부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C는 안 바꿨습니다, 아직. 예, C는 안 바꿨습니다. B를 복제한 그대로 이름만 바꾼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까처럼 선택을 하시고, 예, 뭐 Alt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바꾸시고요. C. 그다음에 또 D 바꾸시고, 예, 이런 식으로 Alt키 누르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D, Alt키 누르고 바꾸시고. 예, 저는 스크립트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E 선택하시고, E, 예, F 선택하시고, F 두개 바꾸시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되고, 저는 좀 이제 스크립트, 아, 예, 그냥 하죠. 뭐, 시간이. 예. 자, G 두개 바꾸고요. 그 다음에 H 바꾸시고, I 바꾸시고, 그다음에 J 바꾸시고, K 바꾸시고, 예, 이것도 뭐 일괄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스크립트 없으시는 분들은 못 하시니까 제가 일일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Alt키 누르고 바꾸는 건 똑같습니다. 저 버튼은요. 예, M 바꿨고, N이죠. 그 다음에 O 바꾸시고, P 바꾸시고, P 바꾸시고. 예, 이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만 작업을 해두시면 어떤 글자든지 이제 다 만드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요. 한 번만 제대로 해두시는 게 좋겠죠. 엑스까지 다 바꾸시고요. Y, Z. 예, Z까지만 일단 바꿔놓겠습니다. 위에 A, 예, A2는 바꾸지 않도록, 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맨 나중에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 거냐. 아까 보셨다시피 B, 그 다음에 C부터죠. 예, C부터 10프레임씩 미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10프레임씩. 그 다음에 D는 여기서 또 10프레임씩. 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Ctrl Z, Z. 예, 전 좀, 예,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예, 좀, 작업을 좀 반대로 하겠습니다.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예, 이렇게 하죠. 예, 이게, 왜안 먹는지 모르겠네요. 해서 다운 선택해서 예, C부터니까 C부터 예,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Z까지만 예, 순서적으로 10프레임씩만 밀도록 하죠. 예, 그다음에 예, 다시 선택 풀고 예, 이번에는 다운을 하죠. 업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업도 마찬가지 C부터 Z까지만 예, 똑같이 밀도록 하겠습니다. 10프레임씩만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예, 이렇게 민 겁니다. 그래서 예, C부터 밀어야 되는데 제가 C를 안 했네요. 예, 그러면 C부터 여기까지 예, 10프레임만 다시 예, C부터인데 제가
이렇게 빌드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순서적으로 미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면 A, B, C, D, E, F, G 쭉 넘어가게 되죠. J, K, L, M 쭉쭉쭉쭉 넘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Y, Z,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로 루핑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하고 A 요 부분 보이도록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놈 A로 바꿔야 되죠. 요놈 A 있는 놈이죠. 그래서 Alt 키누르고 다시 드래그해서 A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얘가 시작되는 부분이, 그쵸,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10프레임 뒤로 밀린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Z 다음에 이제 A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때 이제 A는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얘에 U키 눌러서, 네, 이 키프레임은 없애버려도 됩니다. 이때 없앨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무 데서나 키를 지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기 전, 예, 요 0도 여기다 두시고 키를 없애버리면, 예, A는 안 돌아가니까 완전히 한 플랩이 완성이 되죠. 자, 그러면 결국 얘가 정확히 A자가 되는 거는 여기까지죠. 10프레임까지. 예, 왜냐, Z가 넘어가는 구간이니까요. 여기 이렇게 Z가 넘어가는 구간.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두시고요. 여기까지 N키 눌러서 워크웨어를 잡으시고요. 얘를 트림을 시켜버리십시오. 아예. 자, 그럼 이게 이제 한 플랩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D 끄시고요. 자, 이제 실제 작업은 우리가 작업해야 될 사이즈의 컴포지션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와이드 스크린 10초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놈이죠. 완성된 게요. 자, 얘를 가져다 놓으시면 이렇게 플랩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자, 얘를 갖고 이제 루핑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루핑을 시키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얘한테 타임립을 주셔야 됩니다. 이네이블 타임립. 자, 타임립이라는 거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시킬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D부터 시작해서 뭐 S에 가서 멈춰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 CTI 이용해서 사용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항상 진행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컨트롤할 슬라이더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익스프레션 컨트롤러, 슬라이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할까요? 그냥 뭐 텍스트 N이라고 할까요? 아, 플랩 N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플랩 N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타임립에다가 익스프레션을 추가를 하시고요. 다음 A라고 할게요. 변수를 A가 뭐다? 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그냥 A를 갖다 쓰면, 예, 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얘 진행시키면 이거대로, 예, 예를 들어 4면 4초가 되는 거고요. 5면 5초가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거냐? 얘가 1이면 뭐, 아까 0부터 시작해서 0이면 A, 1이면 B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하려면요, 얘가 10프레임 가면 B가 나오는 거죠. 10프레임. 그래서 그걸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 자, 먼저 10프레임에 관련된 시간의 값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F라고 할까요? 변수로 F는 프레임, frames to time 가로 열고 10프레임이다.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이 F에는 10프레임이 시간으로 계산된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그렇죠. 여기 A 곱하기, 그렇죠, F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얘말 그대로 얘가 0이면 A가 나올 거고요. 1이면 B가 나올 거고요. 2면 C가 나올 거고요. 3이면, 네, D가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치를 이용해서 원하는 글자를 찾아갈 수 있죠. 이제 CT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렇다면 얘가 정확히 마지막 Z가 나오려면 25번이겠죠. 0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얘를 26번을 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면에. 26번을, 아, 예, 26까지는 있네요. 27번 주면 아무것도 없죠. 예, 27번 주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루핑을 못 시키니까 얘를 백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거 백은 절대 안 되죠. 백으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플랩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플랩이 위로요. 그래서 절대 이거는 뒤로는 갈수 없고요. 무조건 앞으로만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27번이 넘어가면, 예, 25번, 그러니까 Z가 넘어가 버리면은, 그렇죠. 다시 리셋이 돼야 되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모드 함수를 하나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를 정확히 25, 6까지 나오도록, 25까지만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모드 함수 25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쭉 얘가 지나가서요. 예, Q 쭉쭉쭉 써서 18, 19, 20쭉 해서 26, 예, 27, 예, 이렇게 되는 거죠. 16, 17, 아이고, 왜 B가 나오죠? 17이면, 잠시만요. 여기가 잘못됐나요? 아, 예, 여기 잘못됐네요. OPQR, R인데, 예, B가 들어가 있네요. 예, 요만 좀 수정하겠습니다. OPQR인데요. 예, 요 R이, 예, 이렇게 또 실수를 했네요. OPQR, 예, Alt 키 누르고 바꾸겠습니다. 예, OPQR, STUVWXY, 예, 맞죠? 예, 다시 가서 보죠. 자, 이렇게 보시면 그대로 계속해서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5, 보시면 Y, 아이고, 마지막도 또안 됐네요. 이게, 왜 이런 경우, 아, 죄송합니다. 네. 24로 한번 볼까요? 24. 예. XYZ죠. 25. 네. 25Z. 26. 예, B. 예, 맞습니다. 예, 요게 잘못됐네요. XYZ. 아이고, Z가 맞는데, A가. 예, 제가 요걸 잘못했네요. 모드를 26까지 해줘야 되겠네요. 예, 맞네요. 26까지. 그러면 25가, 예, Z죠. 25까지가 Z입니다. 그 다음에 26 쓰면, 네, 다시 A가 나올 거고요. 27 쓰면, 예, 다시 B가 나오고 계속해서 이제 누적이 되는 겁니다. 예, 이건 무한대로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을 이제부터 좀 잡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 얘, 요 정도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뭐, 예를 들어, 뭐, 예, 이거는 누적되는 값이니까, 예, 한 4부터 할까요? 자, 얘키 잡고요. 6키 눌러서요. 예, 여기다 잡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시간대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한 1초씩만 할까요? 예, 1초 동안 얘는 S가 나오겠습니다. 예, S. 네, S. 자, 그러면 얘가 그대로 E부터 S까지 플랩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또 하나 필요하다면 얘 듀플리케이터 하나 뜨시고요. 자, 그래서 요놈 U키 눌러서요. 자, 얘는 요쪽으로 좀 이동을 시킬까요? SBC라고 할까요? 예, SB. 이번엔 B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E부터 B까지 나오려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 뭐요 부분 원하시는 데까지 돌려서 예, B. 예,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듀플리케이트 뜨시고요. 자, SB. 예, C라고 할까요? 이번엔. 자, C라고 하면은 여기서 자, 6키 눌러서요. 자, 얘가 요거보다 하나만 더 가면 C인데요. 예, 이렇게 하나만 더 가면 C인데. 자, 이 부분이 너무 뭐 순서가 좀 마음에 안 든다면 이 부분 바꿔버려도 되죠. 왜? 앞이 전부 다 같은 글자부터 시작되죠. 이렇게 되면. 예, 그래서 얘도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글자부터 시작이 되도록. 예, 그래서 여기 왔을 때는 C가 되도록. 그다음에 뭐 얘도 마찬가지로 다른 글자부터 시작하시고 싶으시면 바꾸시면 되겠죠.
얘는 뭐 A부터 시작되게 할까요? 아이고, A니까 0부터 시작되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이 돼서 원하는 글자에 멈추도록. 멈추는 시간도 마음대로 조절하셔도 되죠. 얘가 먼저 멈추고, 그 다음에 뭐 얘가 멈추고, 이래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불규칙하게. 얘가 먼저 멈추고, 그 다음에 뭐 얘가 두 번째로 멈추고, 그 다음에 얘가 세 번째로 멈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멈추는 속도도. 예, 플랫 같은 경우 보시면 아주 서서히 멈추죠. 끝에 가서. 예, 아주 이지이지는 높은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100이라는 밸런시티 값 아주 높은 걸요. 그래서 보시면 끝에 굉장히 스무스하게 멈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좀 음영이 없기 때문에, 예, 음영을 하나만 줘서 그냥 간단하게, 예, 뭐, 섀도우나 이런 거는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지금은 그냥 익스프레션 연습하는 거니까요. 포인트 라이트로 예, 100 정도 주시고 지금 음영이 먹지 않는 이유는 예, 레스터라이즈가 꺼져 있죠. 레스터라이즈 키셔야 되고요. 자, 다음 커스텀에서 보시면 라이트가 너무 앞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로 좀 뒤쪽으로 보내서 음영을 좀다 같이 받도록. 예.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적용이 됐는데요. 자, 이쪽에 보면 이제 너무 어둡게 됩니다. 이 밑에 판 쪽은요. 라이트가 위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싫으시면 앰비언트 라이트를 하나 정도 더 쓰셔서 예, 라이트를 또 아래쪽에 만들어도 되는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냥 앰비언트로 살짝만 좀 예, 어두운 영역이 사라지도록 예, 이 정도로 좀 적용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혹시라도 뭐 섀도우를 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 섀도우 만드시면 되죠. 그래서 섀도우라는 거는 항상 그쵸 3D의 맨 안쪽에 들어가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얘네들한테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죠. 얘네들이 3D의 가장 안쪽이니까, 가장 작은 단위니까요. 자, 그래서 이것도 아예 전체 선택하셔서 단축키를 쓰시면 되죠. Alt, Shift, C. 네, 이렇게 해서 키시면 이쪽에는 섀도우가 먹게 되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자, 그다음에 섀도우가 먹게 되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이 플랩이 완전히 달라붙는 곳에 보면요. 이렇게 노이즈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노이즈요. 자, 이것도 다 해결하는 방법은 있는데요. 제가 원리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예, 제가 다 일일이 하진 않겠습니다. 자, 먼저 얘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얘를 볼까요? 가운데 게 제일 낫겠네요. 자, 요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노이즈 같은 게 끼죠. 예, 이게 뭐냐면 아래 판때기,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게 겹쳐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 예를 들면 지금 제이 앞쪽에 어떤 글자가 있겠습니까? 예, G가 있겠죠. 예, 그러면 G를 한번 찾아가서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G 쪽. 예, 요 놈이죠. 자, 요 G 쪽이. 예. 자, 얘가 돌아서 J가 나왔을 때, 이렇게. 아니네요. G 다음이. 예. 자, 요 플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아이고, 여기네요. 자, 요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아예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지금 너무 빨리 돌아가서 그런데요. 예, 요 문제를 좀 해결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그 시간을 좀더좀 여유 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확인이 잘안 되는데요. 자, 요렇게 해서 보시면 요렇게 해서 A에서 B 넘어갈 때 예, 여기 보시면 요렇게 요게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가는데요. 예, 들어가서 수정하는 것만 좀 잠깐 보죠. 자, B 부분. 이 B 부분이 돌아왔을 때, B가 완전히 돌아왔을 때, 사실 A는 없어져야 됩니다. A의 이 밑에 있는 판은. 그래서 요 A 있죠. 예, 요 A 두 개를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10프레임, CTI를 이렇게 10프레임에다 두고, CTI를 여기를 잘라버리면요. 이렇게. 10프레임이 잘리는 게 아니죠. 실제로는 어떻게 잘립니까? 그렇죠? 한 프레임 뒤쪽이 잘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자르면 하나가 안 합니다. 왜? 여기 겹쳐 있죠. 지금 B하고 예, A하고 겹쳐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얘도 마찬가지고요. B도 여기서 잘라버려도요. 겹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Alt 누르고 스플릿 시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C하고 예, 겹쳐 있죠. B하고. 그래서 얘를
C하고 B 이 부분 한번 보죠. 예, 이렇게 되시면 아이고. 예.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간을 아주 여유 있게 두겠습니다. 좀 보시기 편하도록. 예, B 그다음에 C. 예, 여기 보시면 완전히 이렇게 겹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없애야 되기 때문에요. 아이고, 키로 좀 지워서 보기 좋게 하겠습니다. 0에서부터 여기, 예, 2까지만 딱 아예 주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기 편하도록 정확히 넘어가도록. 예. 자, 한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딱 C가 B랑 겹치는 부분에서 그림자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히 잘라내야 되는 게 관건인데요. 자, 이 부분. 정확히 이 부분, 10프레임에서 자르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한번 잘라볼까요? 자, 여기 자르고 가서 봐도, 예,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B에서 C로 넘어갈 때 보시면요. 예,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르시면 안 되고요. 항상 한 프레임 앞쪽을 잘라야 됩니다, 더. 한 프레임 앞쪽을요. 아이고, 요거 안 잘렸네요. 예, 원래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자르시지 마시고 한 프레임 앞으로 와서 이렇게 잘라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제가 오늘 실수 많이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 부분이 겹치지 않게끔, 그래야지만 여기서 절대 그림자를 보시면, 예, 여기 보시면, 아이고, 제가 Alt 키를 누르고 움직여 버렸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B에서 예, C 넘어갈 때이 부분 겹치는 건데, 아, 제가 오늘 실수 많이 하네요. 예, 여기를 한 프레임만 가서 예, 잘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전혀 걸리지 않게끔 됩니다. B하고 C 넘어갈 때요. 예, 절대 걸리지 않죠. 예, 요거 틀어진 건 제가 실수했습니다. 지금 다른 거를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정확히 이 부분은 다 잘라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자, 한번 여기서, 그렇죠. 이렇게 한 프레임 앞으로 간 상태에서 잘라버리고요. 여기서 이제 10프레임씩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잘라버리시는 거죠. 예, 이게 가장 편한 방법이죠. 그래서 얘네들도 이렇게 잘라버리시고요. 예,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정확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요. 지워버리고요. 예, 요 그림자는 이제 뭐 신경 안 쓰겠습니다. 지금은 예, 섀도우에서 그림자는 만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그림자는 해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션 블러가 이제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얘네들의 모션 블러 주겠다 해서 모션 블러 켜시면 먹지 않습니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모션 블러는 애니메이션이 있는 가장 안쪽 단위, 예, 그 단위에서 주셔야 되죠. 그래서 얘가 가장 작은 단위죠. 얘네들이 애니메이션 있는 단위 중에. 예, 그래서 얘네들의 전체에다가 모션 블러 키시고, 자, 밖에 나와서 모션 블러 키시면 모션 블러가 먹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실제로 얘네들은 한번 애니메이션 끝나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부분은 이제 문제가 지금, 예, 뭐가 잘못 돌아가 있네요. 이 부분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보죠. 자, 그래서 모션 블러를 쭉 해서 보시면 여기 끝에 끝날 때 가끔 보면은 모션 블러가 안 먹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맨 앞쪽이 문제가 됩니다. 항상 맨 앞쪽 시작될 때 이미 모션 블러가 먹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U키 눌러서 얘를 키를 얘를 0부터 시작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0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어 여기 많이 돌리지 않겠습니다. 5개 정도까지만 돌릴게요. 자, 그러면 끝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이렇게 모션 블러가 먹고 끝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앞부분 시작할 때 자세히 보시면 이 앞에가 모션 블러가 먹어서 시작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텐션이나 이런 거 따졌을 경우 그 부분은 첫 번째 잘못된 게 컴포지션 세팅 쪽에 보셨어요. 네, 이 부분이 혹시 어느 쪽으로 쏠려 있으면 안 되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예, 제가 뭐 지금은 설명드리기 좀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모션보다 어느 쪽으로 방향성으로 어느 쪽 선행을 시킬 건지 후행을 시킬 건지 조절해 주는 건데 이게
선행이 돼 있거나 이러면은 얘가 모션보다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살펴보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이걸 조절해야 했는데도 잘 먹지 않는다 그러면요.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 모든 키프레임 있죠. 네, 얘네들의 모든 키프레임, 이게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한 프레임씩만 뒤로 밀리면 됩니다. 네, 한 프레임씩만, 얘네들이 뒤로 한 프레임만 밀리면 됩니다. 시작이. 그러니까 앞에 좀 여유 있게 두는 거죠. 움직임이 없는 프레임 하나 정도. 예, 그렇게 하시면 해결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이건 뭐 생기시는 분들은, 예, 그렇게 한번 조절을 해보시면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오늘의 주된 과제는 그겁니다. 그 플랩을 루핑 시키는 거. 과연 어떻게 루핑을 시키는지 얘를 돌려서, 쭉 돌려서, 예, 계속해서 루핑 될수 있게끔. 자, 요게 핵심이었죠. 이 부분과 관련된 거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